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세울게요. 저를 잘 받고 몰매 제일 잘하겠습니다. 파이팅!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잘 세울게요. 사나이님 잘할게요. 몰매 승리해서 사역을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처음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어디 섬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이들을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게 했을까? 떠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뭘까? 사실 당장 도망가고 싶었죠. 당장 도망가고 싶었는데 나가면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제가 어떻게 사회에 다시 정착할 수 있으며 그런 게 가장 그런 것도 걱정이 컸죠. 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학력도 포기하고 뛰어들었으니 취업은 막막해졌는데 당장 대출이자 감당하려면은 이 가혹한 물맥을 견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떠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있었어요. 물맥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은 저희 자식들의 발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게 했었어요. 제 애기도 그 자리에 있었고 딴 애기 때리는 부모들은 진짜 자기가 울면서 때리고 애기가 그렇게까지 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목사한테 동기 씨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을 뺏겼잖아요. 자기 자식이 인질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이런 머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는 가족 사기단도 약해. 자, 극악무도한 쓰레기들이야.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가족을 남겨놓고 혈연단신으로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중에 수진 씨 동생도 있었습니다. 동생이 탈출을 하고 저도 21살쯤에 탈출을 하고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반년을 고민한 끝에 수진 씨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 이 교회를 탈출하는 거야. 그래서 모두가 잠든 새벽에 몰래 이제 교회를 나섰대요. 너무 심장소리가 쿵쾅쿵쾅 크게 들려서 다른 사람한테 들릴까 봐 걱정이 될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들킬까 봐 대문을 나서자마자 막 뛰기 시작했어요. 쫄립다 진짜. 근데 다행히 무사히 광주 고향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탈출이었죠.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집인데 어쩐지 수진 씨는 잠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수진아! 수진아! 사모님이 여긴 웬일이세요? 수진이 안에 있죠? 수진이 좀 데려갈게요. 그 순간 수진 씨는 두려워졌다고 해요. 수진아! 목사님이 부르신다! 수진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수진아, 목사님이 너 엄청 기다리신다. 엄마, 나 목사님한테 갈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진아. 10년 만에 탈출이 하루 만에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수진 씨는 부모님한테 이 오목사에게 당한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고 왔다고 해요. 너무 어릴 때 헤어진 데다가 이 음란죄가 수치스러워서 입이 잘 안 떨어졌대요. 수진 씨 부모님도 사실은 신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알았어도 오목사를 이렇게 쉽게 거부하거나 탓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안타깝게도 수진 씨는 허무하게 교회로 돌아가요. 그러자 오목사가 수진 씨를 자기 딸로 호적에 올려요. 왜냐하면 고발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친족 상도례를 노린 게 아닌가 싶네요. 친족 상도례? 말 그대로 하자면 친족 상도례의 도자가 그 절도할 때 도자예요. 그러니까 친족, 가족 간의 어떤 그 재산 범죄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목사하고 이 수진 씨를 부녀 관계로 만들면 수진 씨가 고소를 직접 해야만 이 처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진 씨가 그게 쉬웠겠어요? 아, 네, 이렇게까지 해서 수진 씨를 옆에 두려고 했으니 이게 진짜 소름 끼치는 일 아니겠습니까?